충남평생교육원이 겨울방학을 맞아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들이 즐겁게 어울리는 다문화 어울림 캠프를 열었는데요. 그 현장 함께 가보시죠. 학생들이 오순도순 동그랗게 모여 있는데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무얼 하나 들여다보니 서로 힘을 합해 치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쭉쭉 길게 늘어지는 치즈를 만들어보며 오감을 충족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일반 학생들과 다문화 학생들이 어울리는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현장 체험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알아가면서 친해질 수 있도록 오늘 피자도 만들고 치즈도 만드는 그런 활동을 마련했습니다. 자, 치즈를 만들었으니 이제 피자를 만들 차례인데요.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피자 반죽을 만들고 토핑도 완성합니다. 이번 캠프는 일반 학생과 다문화 학생들이 고루 섞여 재미있는 현장 체험 학습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흘 동안 함께하게 되는데요. 각 모듬별로 완성된 피자를 나눠 먹는 아이들의 표정에서 행복이 느껴지죠. 저희가 만든 피자 먹으니까 더 맛있고 좋아요. 평소에 많이 안 해봤는데 지금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곧이어 야외 체험이 이어지는데요. 옛 시골에서나 봄직한 뻥튀기를 직접 체험해봅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는데요. 뻥이요 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즐거운 비명이 울립니다. 처음은 쭈뼛쭈뼛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리며 다채로운 체험활동으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며 남이 아닌 친구가 됩니다. 피자도 만들고 치즈도 만들고 송아지한테 우유 주는 체험도 해봐서 정말 좋았어요.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도 않고 어색했고 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얘기도 나누어 보고 또 어색했던 친구들도 조금 익숙해진 것 같으면서 정말 여기 온 길 잘한 것 같아요. 일반 학생과 다문화 학생이 한데 모여 오감으로 세상을 배우고 자연스레 친구가 되는 다문화 어울림 캠프. 아이들은 다양한 체험으로 세상을 알아가고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협력하는 마음을 키워나갑니다.